솔직하고 유쾌한 두 남자와의 깨알 같은 수다 한 판 지금 시작합니다. 스물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박혜일 씨와 리승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름만 들으면 이제 액션인 거는 약간 감이 잡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활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죠. 네. 사극하면 이제 붙어서 창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네. 저희는 독특하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적을 제압하고 견제하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활이 주는 스피드와 위협적인 관통력이 살아있는 영화 작품 속에서 박혜일 씨와 유승용 씨는 국내 최초 활 액션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 두 분의 만남도 있고 유승용 씨의 아주 색다른 헤어스타일. 네, 이 헤어스타일은 가발이 아닙니다. 청나라 수장 역할을 위해 변발을 시도했다고 하죠. 긴 머리를 이제 엮었죠. 단체로 목욕탕을 가면 단체로 목욕탕을 갔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머리 감으시긴 편하시겠어요? 아, 너무 세수할 때 여기까지. 자,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위해 명궁이 되어야 했던 배우들. 두 달간 궁술과 승마, 만주어 외국어까지 섭렵을 하시면서 많이 정말 수련과 연마를 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그렇다면 실제 활 쏘기 실력은 어떨까요?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는 건 뭐 할까요? 재미삼아. 네. 지는 사람에겐 벌칙이 있습니다. 장난이겠죠? 2점. 자, 명궁을 가리는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승용 씨 40점입니다. 만만치 않은 점수. 다음은 6개월 동안 활 쏘기 연습을 한 박혜일 씨. 결과는 45점. 박혜일 씨의 승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칙이 즉석 홍보입니다. 우리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로 8월 11일 날 개봉합니다. 우리 박혜일 씨하고 저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꼭 봐주실 거죠? 네! 하나, 둘, 셋! 최종병기 활! 파이팅! 와! 네. 이렇게 유쾌한 시간이 흘러가고 남자들의 수다가 무르익었습니다. 문채원 씨가 촬영장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 유일한 여배우 문채원. 촬영장이 문채원 씨가 온 날과 안 온 날로 나뉘어요. 예. 그리고 틀 정도예요. 편한 매너가. 편집본이 틀 정도로. 반사판이 늘 조명 탑차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채원 씨가 오면 조명팀들이 막 신나가지고. 저는 전혀 반사판. 내심 섭섭하셨겠어요, 내심. 박혜일 씨 같은 경우는. 박혜일 씨의 버릇을 냈어요. 운전 마. 아니, 저는 제가 좀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요? 왜 저러지? 작곡을 하더라고요. 오! 작곡이었군요. 작곡이요? 네. 작곡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뭐 시킬까봐 그러세요, 제가? 아니, 시킬 수가 있어요. 작곡 어떻게 시킬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작곡 한번 들려주세요. 아유, 기회는 없을 겁니다. 네네. 애교 많으시다고 소문이 있는데. 애교 별로 없어요. 애교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뭡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집에서의 애교는? 뭐 애교라기보다는 딱 이거 시나리오도 왔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이죠. 예비 관객 여러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팬 서비스를 연일 선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센스 있는 팬 서비스 안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뽀뽀까지. 여기에 만족할 수 없죠. 격렬한 뽕 그리고 갑자기 백허그. 팬들을 위해서라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연예가족의 시청자들을 위한 팬 서비스도 준비했다는데요. 동의를 위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력적인 두 남자 박혜일, 유승용 씨와의 유쾌한 수다였습니다.